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이 미래 사회 모델이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럼 여기서 최양희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큰 분야가 인류의 미래 또는 산업의 미래를 지배하는 큰 흐름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인력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정보화가 극대화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그 사회적 그 갈등 또는 디바이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가져다 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상실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